네 번째 세계 대전 제가 네. 처음으로 개인적 입상을 아. 되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제 우승을 못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봤을 때는 제가 뛴 이제 주장전이나 개인전 결승전 봤을 때 한판 판정이라기보다는 아직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됐다고 이 되더라고요. 이번 세계대 준비할 때 이제 군대가 이제 겹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훈련 기간이 4개월? 3개월? 되게 짧았는데 이제 운동량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 전에 세계대회 준비하면서 느꼈던 걸 돌아보고 이제 좀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진짜 검도를 해서 보여주자 이겨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준비를 받았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자기 전에 30분씩 이제 눈 감고 이제 이 사각 링에서 이제 제가 검도 이제 경기하는 거를 5분 5분 끊으면서 계속 이걸 머릿속으로 또 아, 자기 전에 그거 외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아 웨이트 트레이닝도 특별히 하신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4번 이제 하체 위주로 많이 하고요. 네, 스쿼트는 그러니까 전신을 다 하는데 아, 스쿼트를 예. 많이 하죠. 일주일에 네 번. 예. 네 번. 한 시간 반 정도. 아. 아까 네. 그 이긴 일본을 아. 이제 이겨가지고 이긴다기보다 이제 검도 그냥 일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그냥 상대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 32강에서 니시무라 선수랑 했을 때는 아 개인전 32강에 니시무라 선수랑 예, 이시무라 선수랑 했을 때랑 이제 예선전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이제 안정적이게 이제 그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단체전 이게 제 개인이 아니라 팀이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이 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겨야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솔직히 부담감을 안 가졌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부담감을 가지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선수로 나왔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더 냉정했더라면 그런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막 그쪽에서 막 계속 붙여오고 이게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단체전 때. 결승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일단 선수 제가 선수 입장이라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놔야 된다. 일본이라서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검도가 그냥 좋아서 그냥. 그 승패를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나중에 이제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너무 예,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대표를 하면 그렇죠. 네.